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에피폰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전통적인 깁슨 혹은 에피폰의 사운드를 담기 위한 움직임과 보다 개선되고 현대적인 해석이 포함된 다양한 시리즈를 네. 출시하며 연주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고성능 기능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보여주며 단숨에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피폰이 프로페시 컬렉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폰의 프로페시 컬렉션은 전통적인 에피폰 일렉기타 디자인에 고성능 기능을 접목시켜 오늘날의 진보적인 기타리스트들에게 탁월한 선택을 제시하는 네. 시리즈입니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에피폰의 프로페시 컬렉션의 다양한 모델들의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SG, 그리고 엑스트라 네. 이 세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원래는 플라잉 V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 팔렸나요? 네, 오늘 팔렸어요. 어저께 팔렸군요. 지금 아. 새벽 2시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저께 판매가 돼서 아쉽게도 오늘 그거를 같이 사운드를 들려드리지는 아. 못했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아쉽네요. 이 에피폰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깁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깁슨에 기대하는 연주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 다양한 실험을 시도를 하고자 해도 워낙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고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변화가 되면 이 연주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맞습니다.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에피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페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갖춘 시리즈거든요. 반면에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오리지널 ES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양을 가지고 제작이 되는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양 갈래로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걸 제일 잘하는 브랜드는 엄밀히 얘기해서 팬더죠. 그렇습니다. 팬더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깁슨은 약간 우왕좌왕하다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르러서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 프로페시 시리즈를 다 다뤄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일단 프로페시 시리즈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요즘 PC맨 픽업의 이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전에는 디마지오와 EMG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쪽 계열은 우리가 다 해먹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이제 그쵸? PC맨도 치고 올라와서 아니 우리가 할 거야. 알바네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 기타의 컨셉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만약 PC맨이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는 예전 조금만 더 예전에 나왔으면 100% EMG 픽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세팅 그런 세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디스토션 톤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그 우리 그 예전에 말했던 그 면도칼 사운드라고 하죠. 그게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아쉬웠던 그 클린 톤의 그쵸, 약간 그쵸. 그 면도칼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얇아진 근데 또 그게 맛이잖아요. 또 맛인데 이 기타를 보면서 사실 에피폰을 개조하는 거는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깁슨을 그쵸. 개조하기 전에 좀 많은 좀 고민이 들죠. 그리고 과감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괄드 형이 이제 깁슨 커스텀에다가 그쵸, EMG를 이해를 바꾸고 줬기 받고. 때문에 그게 약간 모범 답안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타라 굳이 안 건드려도 돼서 또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깁슨이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한게 그거죠. 에피폰만 그렇게 하게 놔두면 되는데 괜히 그쵸.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 2010년 고 사이 중반 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에피폰의 영역에 두고 그 깁슨은 그냥 트레디셔널적인 이제 헤리티지적인 걸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최근에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제갈 길잘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에피폰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늘 진보하고 있는 지금 이 기타 씬의 에피폰의 원래 그런 자기들의 주특기를 또잘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에피폰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모델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PC맨 플러스 픽업이 채용이 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이제 레스폴 하면은 이게 뭔가 약간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본 이 프로페시 시리즈 레스풀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브리드 기타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 깁슨에서는 쉽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움직임들, 다양한 모험과 이런 움직임들,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면서 계속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는 움직임은 에피폰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에피폰의 전통적인 모델과 나아갈 길,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